GTX 파주 연장 사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기존 일산에서 삼성을 잇는 A노선의 연장이냐, 별도 신규 사업이냐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시각차로 사업 확장 여부가 좀처럼 결론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던 GTX 파주 연장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을 조사 중이던 파주 연장안을 그 전 단계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파주 연장안을 사업비 4,2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으로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선례가 없다며 파주의 경우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파주 연장안을 기존 A노선, 즉 일산 삼성 구간의 연계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A노선 차량 기지를 킨텍스에서 파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만큼 개별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국토부는 파주 연장안에 대한 별도 조사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시도 절차상의 문제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체해달라고 기재부에 강력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나 국토부나 실무선에서는 예비 타당성을 굳이 안 해도 타당성 분석을 예타와 동일하게 하니까 그걸 가름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작년도 11월 달에 파주부터 삼성까지 인자 타당성 분석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가름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가. 만약 기재부 의지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면 최소 6개월은 걸리는 만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민자 적격성 조사로 대체하도록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한 번 암초를 만난 GTX 파주 연장 사업을 두고 부처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